자, 저저번 주에 한우를 또 기가 막히게 자극삼합으로 먹어봤는데 오늘은 막창 준비했습니다. 막창. 요게 제가 마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원산지가 뉴질랜드. 그럴 수 있죠. 한우는 비싸거든요. 자, 요 보시면은 요 큼직한 거 요거 큰 게 막창이고 요거는 그 귀하다는 특양. 특양이에요, 특양. 밑준비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요거는 제가 반찬집 가서 사왔거든요. 요거 이제 곁들여 먹을 장아찌, 양파, 오이 장아찌, 그리고 요거는 취나물. 그리고 요게 기름기가 많아서 그 기름이 흘러나왔을 때 그걸로 구워진 요거, 감자. 아, 이거 기가 막혀요. 이건 진짜 무조건 같이 먹어야 돼요. 감자는 그냥 먹기 편하게 이렇게 얇게 요렇게 썰어갖고 구워버리면 된다. 한번 물에 헹궈줄게요. 양파는 슬라이스. 자, 감자, 양파 준비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파 같이 곁들여 먹어야 된다고 봅니다. 훅 갈라서 쓰잘데기 없는 요 심지 같은 것만 딱 빼내고요. 요거를 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양이 가격이 엄청 싸요. 지금 제가 요거 다 해봐야 25,000원이 채 안 되거든요. 자, 이제 다 얼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자, 요게 이제 막창에 제공되는 소스거든요. 요게 특제 소스. 약간 쌈장 베이스인 것으로 추측이 되는. 그리고 요게 특양. 자, 일단은 막창을 먼저 구울까요? 특양을 먼저 구울까요? 뭐부터 구워야 되지? 막창이 맛없을 수도 있어. 특양을 먹어버리면. 막창이 일단 크니까 이걸 먼저 굽죠. 요게 하나 1인분씩 팔아요. 식당 가면은 비싸요. 요거 하나 해갖고 12,000원인가? 11,000원인가 12,000원인가 받았었어요. 딱 반값인 거예요 지금. 양파랑 감자도 딱 올려놓고요. 막창 맛있냐고요? 이거 맛들여 버리면 고기를 안 먹어요. 이렇게 말리는 방향대로다가 한 번씩 썰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진짜 비싼 거 고급 요리인 게 뭐냐면 이따가 익고 나서 양 봐요. 이거 진짜 반도 안 남아. 이거 봐요. 지금 벌써 양이 확 줄은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짱나네. 아씨 짱나네. 요 흘러나오는 요거 육즙. 요게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요걸 놓치면 안 돼. 요거를 이런 거를 감자 같은 거로다 다 묻혀줘야 돼. 이거. 요거는 겉에가 약간 좀 꼬득꼬득해질 정도로다 노르스름하게 해갖고 진짜 반토막도 안 남게 해서 먹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이 겉에 크리스피함 속에서 그걸 뚫고 들어가면은 안에 고소하고 연한 그 막창의 맛이 싹 퍼지면서 난리가 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일반 후라이팬도 가능하죠. 가능해요. 자,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익혀주고요. 이제 슬슬 기름기가 조금 나오면서 판이 노릇노릇해지잖아요. 여기다가 아까 우리 썰어놨던 파를 이 봐요. 여기 기름 떨어지는 거 봐.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돼요. 기름을 싹싹 가지고 와야 돼. 이렇게 요래 갖고 한쪽으로 모으세요. 요래 갖고 그냥 잡히는 대로 곁들여 먹으면 돼요. 제일 색깔 많이 난 친구부터 잡아 먹으면 돼요. 요런 거. 이거 보이십니까? 이 크리스피한 겉표면? 잘 익은 양파랑 이렇게 집어갖고요. 제공해주신 소스에 쿡 찍어갖고 이거 그렇게 짜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넉넉하게 찍어도 되거든요. 막창의 매력은 계속 씹을수록 나오는 그만 나올 법한데 계속 나오는 그 고소함. 아, 저 말도 안 된다. 저 막창 간만에 먹거든요. 와, 여기에 또 아삭하게 한 번씩. 자, 좀 많이 익은 감자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 감자에서 소고기 냄새가 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죠. 낼 수밖에 없죠. 아, 이거 안 되겠네.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맥을 어떻게 먹는지 한번 제 스타일대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조금 따라주고 딱 한 모금용으로 반샷 요거죠. 탕탕에 요게 나무젓가락을 써줘야 이렇게 올라옵니다. 짜잔. 아, 기가 막히네. 아, 요거 특양 소스에 살짝 힘을 빌려볼까? 이거는 특양 찍어 먹는 걸로. 아, 기가 막히네. 진짜 막창 이게 난리 나네. 짜잔. 이거 온전하게 그냥 소금만 콕 찍어 먹어봐도 괜찮아요. 요것도 또 나름 매력이 있어요. 요즘은 소고기 특수 부위 먹는 것처럼 진짜 다른 방해 받지 않고 온전하게 막창 맛을 또 즐길 수가 있죠. 양도 같이 구워야 되나 이제? 얘도 좀 더 익어도 되니까 그러면 불을 세게 올리고요. 요래 갖고 딱 반으로 갈라서 특양 한번 가줘야죠. 아, 근데 뭔가 아쉬우니까 우리 비빔면을 같이 먹읍시다. 물 올리고 자, 특양 올라갑니다. 얘는 막창이랑 다르게 부드러워요, 굉장히. 아우, 양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맛있는 거거든요, 님들아. 예. 감자랑 같이 먹어야겠다. 그렇죠. 양은 조금 꼬들꼬들한 매력이 있죠. 그리고 막창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러워요. 요것도 사 가운데 파를 한 뭉큼 올려서 한번 싹 섞어주시고 육즙이 딱 흐르고 있을 때 소주로다가 양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젓가락 잡아갔고요. 양 소스에 어우, 부드러워. 맛이 진해요. 진하고 치아로다가 씹었는데 치아끼리 닿았는데 끊기는 느낌이 들었는데 안 끊기는, 그러면서 씹을수록 연해지는 약간 그런. 계란은 제가 이게 딱 9분 삶았거든요. 9분 삶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계란을 딱 잡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칼을 흔들면서 써세요. 요거 딱 좋아하는 사람들 많거든. 면이 다 익으면 불 꺼주고요. 찬물에 헹궈서 물기 한번 착착. 우후. 계란을 둘 다 요래 갖고 막창 하나를 딱 잡아서 한 입을 일단 먹어주는 거죠. 집에서 먹는다고 뭔가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소스 찍어서 비빔면으로 가서 특이하면 오래 씹을 게 없어요. 부드럽거든. 이제 계란 하나 잡아야죠. 자, 막창, 감자, 대파, 비빔면.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어? 막창이랑 특양만 두 가지 종류만 나눠져 있는 건데 감자랑 먹을 때, 대파랑 먹을 때, 양파랑 먹을 때, 비빔면이랑 먹을 때, 여기 찍을 때, 여기 찍을 때 맛이 다 다르니까 엄청 다양한 요리를 먹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와요. 아, 특양을 이 소스에 안 찍어 먹어봤네? 소스가 다른 이유가 있네. 특양은 특양 소스에 찍어서 먹는 게 맛있다.
리조또가 갈비를 먹는 듯한 그런 맛을 내줘요. 처음 들어갔을 때 약간 숙향 같은 게 나요. 여기서 짠. 이런 거 한번 찍어보고 싶다. 막창 감자 조합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짠. 아이고 맛나네.